안녕나 예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밥솥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짜잔! 얼마 전에 발뮤다에서 출시한 더 고왕이라는 밥솥인데요. 그냥 이렇게 보면 예쁜 밥솥이네 할 수도 있는데 이 제품 생각보다 특별한 구석이 많더라고요.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뭔가 밥솥계 낙천주의자랄까? 지금까지 이런 밥솥은 없어? 아니, 흔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발뮤다 밥솥 리뷰 시작할게요. 3, 2, 1, 고! 가격이랑 디자인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격은 649,000원이고 3인용이에요. 지난번 보여드렸던 쿠쿠 전기밥솥이 6인용인데 63만원대였으니까 가격이 비싸긴 하네요. 일반 3인용 전기밥솥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디자인은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발뮤다가 디자인 맛집인 거. 근데 솔직히 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예스러움을 표현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아쉽긴 해요. 약간 가마솥 느낌 나기도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럽긴 해서 발뮤다가 발뮤다 했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아궁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아궁이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오히려 아궁이보다는 잘 만들어진 도자기나 현대 미술품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더 아쉬운 건 이 소재가 만졌을 때 플라스틱 같은 느낌인데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소재에 대한 정보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 밥솥은 밥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쵸? 컬러는 블랙, 화이트 두 가지이고 3인용이라서 좀 작아요. 그래서 공간 차지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전기밥솥 뒤쪽에 물받이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여기저기 꼼꼼하게 봤는데 물받이가 없어요. 이건 다 이유가 있는데 이건 구성품 보여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아우, 밥솥 구성품이 다 거기서 거기지 이러실 수 있는데 노, 이건 달라요. 구성품은 본체, 외솥, 내솥, 외솥 물 계량컵, 설명서가 끝이에요. 일반 밥솥과 차이 바로 찾으셨나요? 솥이 두 개예요. 저도 이런 밥솥은 처음 봤어요. 이건 취사 방식 때문인데 우리는 옛날부터 압력밥솥에 익숙하잖아요. 전기밥솥 말고도 왜 그거 있잖아요. 압력 주게 돌아가지고 추억 좋네 또 이거. 요즘 친구들은 모르려나? 너무 나이 많아 보이니까 여기서 그만할게요. 아무튼 이 제품은 압력, IH 압력이 아니라 증기취반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외솥에 물을 넣고 가열을 하면 증기가 발생하겠죠? 그 증기가 내솥에 열을 전달해줘서 밥이 지워지는 거예요. 바깥쪽에 물받이가 없던 이유도 이런 취사 방식 때문이었는데요. 밥을 하고 났더니 외솥에 물이 고여있더라고요. 바깥에 물받이가 없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였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리고 구성품에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혹시 찾으셨나요? 아니, 쌀 계량컵은 그렇다 쳐도 649,000원인데 주걱도 안 줘요, 주걱도. 선 넘네. 64만원인데? 그리고 보통 계량컵에 눈금이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딱 한 가지만 써 있어요. 물 180cc. 저도 처음 봤을 때 응? 쌀량은 그럼 다른 컵을 써야 하나? 싶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단위만 다른 거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180cc의 물량이 쌀 150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왜 하필 150g인가? 여러분 아시죠? 저 또 디깅의 여왕인 거 제가 또 폭풍 검색을 해서 찾아왔거든요. 일본에서 밥을 지을 때 보통 단위를 홉으로 정하는데 1홉이 150g이에요. 참고로 쌀 150g이면 약 두 공기 정도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한번 지어볼게요. 먼저 180cc 물을 외솥에 붓고 밥솥에 넣어준 다음 그 위에 씻은 쌀과 물을 넣어 내솥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살짝 당황했던 게 쌀 한 컵 기준 물을 어느 선에 맞춰야 되나 싶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설명서도 읽어봤는데요. 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쌀 한 컵 정도를 넣고 물을 1에 맞췄더니 세상에 마상에 밥이 너무 질더라고요. 평소에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 높이를 0.6에서 0.7 정도로 맞추세요. 자자, 이제 세팅 끝났고 취사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데요. 버튼과 화면은 심플 그 자체예요, 진짜. 취사, 취소, 메뉴, 예약 4개가 끝이고 다이얼을 돌려서 예약 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취사 모드는 백미, 백미 쾌속, 영양밥, 죽, 현미 5가지예요. 기능이 소소한 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 뭐 밥솥이 밥만 잘하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밥솥 이름도 더 고황이잖아요. 고황이 일본어로 밥이라는 뜻이에요. 똑똑하죠?
밥 짓는 시간도 궁금해하실 텐데 보이시죠? 일반 백미는 55분, 쾌속 백미는 39분 걸려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쿠쿠밥솥이 12분 정도 걸렸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오래 걸리긴 하죠. 뭐 평일 저녁이나 주말엔 괜찮지만 아침마다 밥해서 드시는 분들은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아침밥을 꼭 먹으셔야 되는 분들, 더구왕 사실 거면 30분 더 일찍 일어날 각오하세요. 자 그럼 저는 밥이 다 될 때까지 잠깐 쉬다 올게요. 냄새 좋다. 와, 여러분 기대되시죠?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여러분 어때 보이시나요? 영상이라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위에부터 아래까지 적당히 고슬고슬하게 잘 된 것 같죠? 제가 나름 또 미식가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씹는 맛이 있고 달달하니 맛있는데 한번 더 먹어볼게요. 아주 달다. 저는 평소에 기분 따라서 꼬들밥, 지름밥 다르게 먹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꼬들하면서도 지른 그 중간 어딘가 정말 딱 좋아요. 밥솥이 밥을 잘하긴 하네요. 등기식은 또 이런 밥맛이 나는구나. 근데 이게 두 공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약간 남성분들 기준으로는 한 공기, 여성분들은 두 공기 될 것 같긴 해요. 아, 또 이렇게 말하면 방금 했으니까 맛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한 비교를 위해서 밥을 종류별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로는 백미 햇반을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여기 앞에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사왔어요. 짜잔! 사장님께 물어보니까 밥은 쿠첸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햇반부터. 맛있어, 맛있어. 다음, 식당 밥. 찌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고항 밥. 확실히 이게 더 맛있어요. 제 개인적인 순서로는 사장님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3위, 2위, 1위입니다. 아 맞다, 나머지 밥 좀 용기에 담아둘게요. 엥? 방금 한 밥을 왜 다 푸지?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다 이유가 있어요. 보온 기능이 없거든요. 세상에나, 보온이 안 되는 밥솥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무슨 밥솥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제가 특이한 점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쓰면서 굳이 보온 기능이 필요한가 싶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살면서 보온 기능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긴 할 텐데 아마 보온 기능보다는 냉동실에 넣어뒀던 밥을 데워 먹거나 햇반 돌려 먹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온 기능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아, 다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보온 기능 필수고요. 아, 맞다.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있는데 보온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밥을 남김없이 다 먹게 되더라고요. 아,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그리고 이렇게 밥을 다 하면 내부 온도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정확히 시간을 재본 건 아닌데 20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취사가 가능해졌어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중에 탄수화물 중독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무조건 밥을 많이 하세요. 많이. 단 3인용 제품이라서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2대 사셔야 돼요. 2대. 아, 참고로 2대 사시면 가격은 129만 8천 원입니다, 고객님. 관리 방법은 일반 전기밥솥이랑 똑같아요. 위에 있는 커버랑 내솥과 외솥을 깨끗하게 닦아주면 돼요. 간단하죠? 아, 다른 점이 하나 있긴 하네요. 닦아야 되는데 솥이 두 개라는 거? 커버는 좀 아쉬웠는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보통 원터치인데 이건 잡아서 뽑아야 돼요. 다시 결합할 때는 꼭 아래쪽부터 넣어주세요. 그리고 1세대 구매하신 분들 후기를 좀 보니까 내외솥에 흠집이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봐도 좀 잘생기게 생기긴 했어요. 세척하실 때는 꼭 부드러운 스펀지 수세미를 쓰세요. 실수로 철수세미 쓰면 박살나요, 박살. 밥솥계의 낙천주의자 발뮤다의 더 고황 증기밥솥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야겠다 싶으신 분들도, 아,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저처럼 밥맛에 진심이신 분들, 그리고 나는 성격이 좀 낙천적이다 하시는 분들, 2, 3인 가족 혹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구매하세요. 아니지, 분들만 구입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